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지난 2월 27일이었죠. 전북과 서울의 공식 개막전으로 출발했던 K리그 1이 이번 주말 펼쳐지는 38라운드를 통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강등전쟁이 광주의 자동강등 그리고 강원의 승강 플레이오프행으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우승 경쟁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북과 울산의 우승 경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 결정이 날 38라운드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승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네. 전북이 승점 73점, 69골로 1위고요. 울산이 승점 71점, 62골로 2위 달리고 있습니다. 다득점 차이가 큰 만큼 전북이 지지 않으면 사실상 우승이다 할 수 있고 비기고 만약에 울산이 이기더라도 7골의 다득점을 극복하기는 어렵고요. 울산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전북이 지고 울산이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진표가 참 묘해요. 1위와 4위, 2위와 3위가 마지막에 만납니다. 아, 연맹이 생각보다 이거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능력점이에요. 상 줘야 됩니다. 현재 FA컵 구도상 4위까지 아침 나갈 수 있지만 3위 경쟁 역시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3위 대구가 승점 55, 제주가 승점 54점입니다. 대구도 승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거기 때문에 최종전 분명히 재밌을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5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키를 쥔 주민규입니다. 주민규의 활약이 전북 우승 그리고 제주의 3위 목표 달성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10월 24일이었죠. 최근 전북과 제주 맞대결에서 주민규가 멀티골 쏘면서 2대2 무승부는 안 적이 있습니다. 그날 주민규는 5개 유효슛, 올 시즌 들어서 가장 많은데 5개 유효슛 쐈고 전북전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 탔습니다. 맞아요. 예. 예, 최근 5경기에서 3연속 멀티골 포함해서 7골 넣었습니다. 일류첸코와 구스타포가 같은 5경기에서 넣은 골의 합이 6골밖에 되지 않거든요. 주민규 혼자 더 많이 넣었다고 할 수 있고 주민규가 페널티골 많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페널티골 넣은 날에도 지금 필드골로 추가골 넣은 거 보면 최근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무서운 점은 후반골이 많다는 건데요. 최근 8골 중 7골이 후반골이고요. 지난 수앱전에선 후반 45분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전북은 36라운드 수앱전에서 후반 43분 정재용에게 결승골 내줬거든요. 후반 주민규를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결장자들입니다. 전북은 하필 최종전의 핵심 레프트백인 김진수와 중민 류재문이 빠집니다. 누적 경고로. 김진수는 제주전에서 지난 경기 실수해갖고 조금 구력 아닌 구력을 당했었는데 맞아요. 예, 이날 좀 벼렀을 텐데 중요한 경기 빠지게 됐고요. 안정성 따질 때는 최철순이 메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류재문 빠진 자리가 예상보다 클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예. 예, 류재문은 최근에 백승호, 류재문, 쿠니모토 이렇게 대각선으로 늘었을 때 전북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그랬죠. 예, 가장 최근 수앱전에서 패했을 때 그날 유일하게 류재문이 결정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고 맞아요. 류재문이 선발 출전한 9경기에서 팀이 6승 3무 무패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승호 옆에 파트너로서 백승호의 부담을 줄여주는 자원으로는 류재문이 제격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자리를 누가 메울까 이게 아마 고민일 것 같은데 김보경, 이승기 둘 다일 수도 있지만 김보경이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김보경이 최근에 제주전 활약이 좋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최근 맞대결을 좀 돌아보면 지난 10월 24일 경기에서도 김보경 투입 이후에 전북 경기력이 살아났습니다. 김보경이 특급 초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주전 첫 골도 김보경, 쿠니모토 한 경 거쳐서 구스타보가 헤딩을 그 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은 쿠니의 패스를 받은 김보경이 구스타보의 골을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 맞대결에서도 일류첸코에게 전체 패스를 연결한 선수도 김보경이다. 예. 그리고 이 특징이 보면 구스타보의 두 번째 골과 일류첸코의 골이 중앙 통로를 이용한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연이 아닙니다. 제주는 최근 거듭해서 이 가운데를 내주고 있어요. 지난달 울산전입니다. 페널티 아크로 향하는 윤빛가람의 전진 패스 한 방에 속수무책으로 제주 수비가 뚫리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네요. 다음은 수앱전인데 제주 수비진이 쉽게 길을 내주는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수비 지형에서 헤더도 잘 못 따낼 뿐만 아니고 그 수비 숫자는 많지만 한 방에 뚫리는 그런 장면. 제주가 측면 자원이 좀 좋은 팀인데 가운데 라인은 의외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포인트 짚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창민 공백이 조금 보입니다. 제주 입장에서. 네, 시즌 아웃된 상태에서 지금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 뭐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그러네요. 경기력 자체가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울산전에서는 중원에서 밀리면서 최근에 거의 유일한 패배를 준 게 울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창민이 뭐 수비 가담도 좋고 중원 압박도 좋지만 일단 공격적으로 나가서 슈팅까지 때린단 말이에요. 슈팅 수는 주민규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 팀 중앙 미드필더는 이창민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나갈 수 없고 백승호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백승호가 지난 제주전과 달리 조금 더 자유롭게 공격 가담에 할 수 있다는 점은 전북 입장에선 조금 호재라고 할 수 있고요. 제주가 최근 8경기에서 유일하게 울산에 패했거든요. 약간 강팀이 약한 게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순위가 더 높은 세 팀 상대로 11경기에서 1승 6무 4패입니다. 내용은 나쁘지 않았긴 했었어요. 근데. 네, 근데 결과를 뭐 따내지 못했다는 그렇죠. 점. 네. 비록 전북전 상대로 3전 전무 패하진 않았지만 이기지도 못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전북의 기분 좋은 징크스인데 전북이 한때 7년 연속 그 최종전에서 못 이긴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최근 세 번의 그 최종전에서는 무승승 지금 연승 중입니다. 2019년엔 강원 1-0, 2020년에는 대구 2-0. 경기장은 모두 홈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경기는 우승을 확정짓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이어가길 전북을 바랄 것 같고 이날 경기는 레전드 이동국이 직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국이 올해 직관한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본인 입으로 승리 요정이라고 승료라고 하고 다닌다는데 그런 기운을 얻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죠.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전북 승하겠습니다. 최종전 그리고 우승 경험이 전북의 유리한 결과를 선물할 것 같습니다. 무승부 하겠습니다. 무승부. 전북이 올 시즌 고정했던 팀에는 계속 약했기 때문에 3무 이번에도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울산 월드컵에서 열리는 울산 대구전입니다. 울산은 월요일과 화요일 휴식을 취하고 수요일부터 경기 준비에 나섰습니다. 일단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기적이 필요한 만큼 좀 무리하기보다는 순리대로 준비하자 이런 분위기고요. 홍명보 감독도 이번 시즌 내내 중요한 경기에서는 변화를 주기보다는 좀 전공법을 주로 택했잖아요. 저 MB 스타일이죠. 네, 네, 이번 경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일단 스쿼드 상황 괜찮습니다. 장기 부상자인 고명진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결정자가 없고요. 불투이스도 이제 완벽한 몸 상태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흐름입니다. 울산 최근 7경기에서 2승 1무 4패 기록 중이거든요.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깨진 상황인데 전반기에 보여준 견고한 모습이 좀 사라진 모습이고요. 승리했던 수원FC전 제주전에서도 경기력적으로는 좀 고전한 경기였거든요. 맞아요. 지난 수원전에서도 0-0으로 비겼지만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뭐 페널티킥 실축, 뭐 골대 VAR 골 취소 등이 있었지만 단순히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인상이 좀 있었다. 공을 소유했지만 날카로움이 좀 떨어졌고요. 상대 역습에 좀 쉽게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뭐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 모두가 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쨌든 지난 경기들을 보면 고비, 요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넘기는 경기는 이겼어요. 넘기지 못한 경기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건 분명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만나는 게 하필이면 대구입니다. 울산은 대구 약했어요. 올 시즌 세 번의 경기에서 1승 2패로 열세고요. 지난 수원전에서 보면은 울산이 상대 3백에 굉장히 고전했거든요. 그게 또 역습 때려넣는 축구에 많이 흔들렸고 비슷한 형태지만 훨씬 더 무서운 팀이 어디냐?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는 3백 조직력 그리고 빠른 역습 이게 통해서는 뭐 최강자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울산처럼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팀의 가장 상극인 컬러가 이 선수비 역습 때리는 대구 같은 팀인데 지난 경기들에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최근 대구전 5경기로 범위를 넓혀보면 1승 2무 2패로 울산이 열세거든요. 특히 울산 입장에서 세징야라면 치를 떨 것 같은데 세징야는 최근 울산전 5경기에서 무려 4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3월 울산의 무패를 끊었던 아마 그 세징야의 원더골 아마 많은 팬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눈여겨볼 것이 울산이 이 5경기 동안 이긴 딱 한 경기 그 경기가 세징야를 무득점으로 묶은 경기였거든요. 포인트구나. 네, 때문에 세징야 봉쇄를 어떻게 할지가 울산의 이날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인방어를 잘 안 시키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아마 그 선택을 할지 마지막 경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구는 아무래도 울산전보다는 FA컵 결승 2차전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승전까지 있는데 텀이 좀 있고 흐름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병근 감독이 일찌감치 지난 경기를 마치고 울산전은 정상적인 경기를 하겠다고 천명을 했는데 일단 전력 손실이 좀 있습니다. 이진용이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또 나가네요. 네. 그러니까요. 정승원이 할로윈 사건으로 빠진 이후로 오른쪽을 책임지고 있던 장성원이 어깨 부상으로 이날을 뛸 수 없거든요. 대구는 그래서 발이 빠른
수비수죠. 김재우를 오른 측면에 두고 대신에 활동량이 좋은 이진용을 그 옆에 붙여서 공격이나 뒷공간을 커버하는 전술로 이 전문 윙백 부재를 좀 해결하고 있었는데 그 역할에서 핵심 역할을 해주던 이진용까지 빠져서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단순하게 가면 치바사나 아니면 지난 데뷔전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겼던 김희승이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높은데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중앙지향적인 선수고 패스로 풀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재우 쪽에서 공격 지원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구가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는 대구 축구에서 윙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다른 포지션은 기존 선수들이 모두 나설 전망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울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중요한 건 선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골이 터지지 않으면 초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대 역습에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수원전에서도 사실 이런 패턴 때문에 힘든 경기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은 오세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 무엇보다 결과가 달라지는데 오세훈이 울산 복귀 후 7경기, 그러니까 골 넣은 경기는 7경기였고요. 총 9골을 넣었는데 그 7경기에서 울산 6승 1무를 거뒀습니다. 울산이 뭐 2선 좋다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스트라이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저희가 전북전 이후에도 결국 스트라이커 싸움이었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결국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대구처럼 3백이 탄탄한 팀을 만날 때는 더욱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구는 역시 울산 킬러 세징야가 어떻게 해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징야가 마무리를 했다는 건 울산이 이기기 힘들어지고 있구나라는 뜻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오세훈과 정태욱의 맞대결 그것도 재밌는 네, 부분이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조급함이 울산의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무무로 끝날 것이다. 네. 저는 승승 끝날 것 같습니다. 울산이 모든 걸 걸었을 때 대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4경기 빠르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경기를 제외하고 가장 눈길을 끄는 경기는 아무래도 더비, 수원 더비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5일에 열립니다. 파이널 A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수원 더비이자 올 시즌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수원 더비입니다. 사실 양팀 모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경기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더비란 말이에요.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수원 FC는 파이널 A에 딱 진입하면서 목표 물어보면은 마지막 경기 이기는 거예요. 였어요. 그리고 수원도 올 시즌 수원 FC에 약했던 만큼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거거든요.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2승 1무로 수원 FC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정예로 마지막 경기를 치를 전망입니다. 양팀 모두 키는 수병 미드필더가 쥐고 있다. 수원 FC는 역시 박주호의 공백이 상당히 큽니다. 지난 경기에서 김건웅이 수병 미드필더 자리로 올라갔는데 경기력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영재 무릴로까지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번 경기도 박주호가 나서지 못하는 만큼 틀의 변화를 줄지 아니면 정재용으로 공백을 메울지 김도균 감독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정동호가 복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은 최근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섰던 최성근이 병건조적으로 뛰지 못하거든요. 한석종이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이는데 후반기 한석종이 계속 부진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한석종 부진의 시작이 언제냐? 후반기 그 첫 경기였어요. 수원 FC전 오심으로 퇴장당하면서부터였거든요. 수원이 수원 FC랑 경기했을 때 무너졌던 게 대부분 허리 싸움이었는데 한석종이 과연 그 트라우마를 딛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어떤 역할을 해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수원 FC가 수원을 상대로 세 번을 이겼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빅보드에서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홈인데 또 빅보드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수원 FC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A에서 승리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 경기를 보면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대구전도 괜찮았고 울산전은 뭐 전반기 좋았을 때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이 흐름이 승리로 이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수원은 올 시즌 수원 FC에서 딱 한 골을 넣었는데 그나마 자책골이었거든요. 김동호가 그랬죠. 네. 네, 이 혀를 어떻게 뚫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수원. 수원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서로 어떻게 되는지 안 지려는 축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파이널 B 경기 보겠습니다. 4일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 서울전입니다. 일단 의미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일단 안익수 감독이 모처럼 스틸리아드 나들이에 나섭니다. 안익수 감독이 일화색이 강한 그런 축구인인데 포항에서 1996년부터 98년까지 뛰었고요. 그때 핵심 수비수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딱 100경기 뛰었더라고요. 9월에 부임한 뒤로는 포항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과도 지략 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이 하스왕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포항과 2점 차인데 뭐 불가능한 스토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안익수 감독은 잔류 확정한 뒤지만 주전급 대거 내세울 예정입니다. 아, 안익수스럽다는 말이야. 예.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그간 기회를 기다린 뭐 지동원이라던가 백상훈, 차호연, 정원진 등이 기회를 꿰찰 수 있지만 로테이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
근데 한 자리 지금 누적 경고로 이태석이 빠지거든요. 이 자리는 아마도 김진야가 좀 기회를 받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 상에서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공격수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출전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포항은 쉽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인천전에서 김기동 감독이 아들 김준호를 비롯해서 뭐 노경호, 김성주, 조재훈, 김호남 그간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 대거 내버렸거든요. 근데 이날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저 때는 아침 여파가 컸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홈경기이고 그리고 올해 유독 홈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7월에 서울에 홈에서 패한 기억도 있고요. 여러모로 홈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기. 좀 식상한 표현이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휴식을 취한 뭐 신진호, 신광훈, 박승욱 모두 다 돌아올 것 같고요. 여기에 은퇴 경기를 하는 오범석 정도가 선발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랜트 그리고 이준은 퇴장 징계로 이 경기까지 결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를 딱 뚜껑 열어보면 아니 이 팀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키플레이어는 오범석 한 명을 꼽고 싶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감정인데 제 또래 선수들이 지금 하나 둘씩 은퇴하고 있습니다. 괜시리 좀 마음이 좀 울컥해지고 마음만 20대이지 현실은 38살이더라 이 말에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물러서지 않는데 득점이 나오는 그런 무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포항 동기부여 측면에서 범석이 형 가는 길 꽃길 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같은 시각 춘천 송암에서 강원과 성남이 만납니다. 강원은 1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시선은 역시 8일과 12일 펼쳐지는 대전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에 맞춰져 있는데요.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일종의 평가전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난 서울전에서 수비 조직 자체는 괜찮았거든요. 여기에 또 임채민이 복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질 전망인데 서울전에서는 워낙 수비에 초점을 맞춘 터라 공격진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최용수 감독이 공격 쪽에 어떤 패턴을 만들었을지 이 부분을 보는 게 대전전을 앞두고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전이 당연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패를 감출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겠다. 지금 강원에 워낙 부상자도 많고 시즌 막바지라면 베스트 전력을 꾸리기보다는 뭐 전체적인 테스트를 하고 감각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한데 물론 또 최근 6경기에서 3무 3패로 승리가 없거든요. 이 흐름을 끊고 승강 피로로 가자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원의 전략은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잔류를 확정 지은 성남은 마지막 경기 컨셉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베스트 멤버를 내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냐 아니면 그간 경기 뛰지 않았던 선수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냐 현재로서는 전자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들 왜 이래. 네. 이게 지난 경기에서 2대0 완승을 거둔 기억도 있고요.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도 있고 김남일 감독도 개인적으로 최용수 감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은 리차드가 부상에서 돌아 훈련을 치르고 있거든요.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원은 이정엽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최용수 감독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공격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용수 감독은 9번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를 축으로 공격을 짜거든요. 그런데 이정엽이 현재 좀 탈장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신라지도 부상이고 고무열 상태도 좋지 않다고 봤을 때 이정엽 외에는 믿을 만한 공격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엽이 최용수식 투톱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성남은 지난 경기에서 김민혁 공백을 잘 메워준 안진범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다 무승부네. 어수선한 경기 끝 우열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 승하겠습니다. 감독은 연습 경기라고 생각할지 몰라 또 선수들은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 인천전입니다. 네, 광주가 이미 강등 확정한 이후라서 뭐야 우리 한번 집중해 보자 하더라도 분위기 다 잡기 쉽지 않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감독 입장에서도 그동안 뒤에서 고생했지만 기회를 못 받아 마음에 밟힌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뭐 감독 거취에 대해서도 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까지는 김호연 감독이 이끌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김호연 감독은 무책임하게 떠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좀 지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은 파이널 라운드 돌입해서 무패입니다. 조성환 감독 지난 경기 때 표정, 그 인상 쓰는 표정을 보면 무패를 이어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할 수 있겠거니 싶은데 인천은 조금 다릅니다.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를 대거 원정에 동행할 예정이고요. 김현, 무고사, 델브리지 등등은 이미 휴가를 떠난 상태로 알고 있고 김도혁은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유스팀인 대건고 출신인 뭐 정성원, 김민석, 김유성 등이 프로 데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전역한 김동민 선수도 엔트리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에서 광주가 2승 1패로 앞서 있고 광주가 홈에서 인천 상대로 3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두 팀 모두 동기부여 떨어지는 만큼 이거 승부 예측하기 좀 쉽지 않다. 키플레이어는 저는 새로운 누군가로 하겠습니다.
광주도 유수에 좋은 선수 많잖아요. 그래서 대건고와 금호고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시즌을 기대케 하는 누군가 툭 튀어나오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인천, 동기부여가 떨어진 광주를 밀어붙일 것 같다. 네. 자, 38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과연 우승은 누가 차지할지 흥미진진한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주중 마지막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치 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